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 4월 넷째 주 정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시사항 및 지정주제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과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 설명회 유명 전문가 초빙 프로그램 재검토에 대한 지시사항 관련하여 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재검토를 위하여 강남, 강동, 송파, 양천 등 타구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입시 전문 강사님 섭외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UAE 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 임한기 소장님을 모시고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18시 30분에 학부모, 수험생,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최신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최 장소는 지금 찾고 있는 중이며 접근성이 좋고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 들으실 수 있는 장소를 찾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민원 처리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재정립하고 집단 민원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넘긴 것이 없는지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민원 처리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그 민선 8기 들어오고 나서 7월부터 해서 2월까지 접수된 현황을 다 들여다 봤습니다. 근데 총 민원이 한 6만 한 2천 건 됩니다. 그런데 월 평균 한 7,700, 한 40여 건, 그리고 일한 350여 건이 접수되고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86건이 다수인이거나 반복 민원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요번에 했습니다. 점검한 내용으로는 그 처리 기한이라든지 정결 규정, 그리고 기본 절차가 제대로 준수가 됐는지, 그리고 다수인 민원을 처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또 파악하고 개선안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한 6만 한 2천 건 중에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거의 한 6만 건 가까이 대부분을 처리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그리고 공단 뭐 이런 순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요 민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세월 상담이라 그래서 요 국민 신문고로부터 접수되는 건수인데, 요게 직접 우리 그 감사 담당관실로 배부가 됩니다. 배부가 되고 응답소라 그래서 일반은 요거는 이제 서울 다산 콜센터에서 120번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거는 일반으로 접수가 되고, 현장 민원이라 그래서 요거는 3시간 또는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직접
담당자한테 서울 시청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모르는 민원이 처리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점검하다 보면은 조금 지연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라는 것이 요거는 이제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생활 불편 신고 요게 이제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고충 민원이라고 해서 요거는 민원 여권과에 직접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이런 부서들이 해가지고 한 달에 한 7,700여 건 처리가 되니까 상당한 민원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부서를 보면은 상위 10개 부서에서 거의 뭐 한 90% 가까이를 처리하고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하시고 주로 보면은 내용들을 뭐 뒤에 참고 자료에 넣어놨습니다만은 주차관리과는 뭐 주정차 위반 뭐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건설관리과는 노점상 단속, 뭐 도로과 등등 해가지고 민원에 뒤에 참고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검해 보니까 적정하게 처리된 것이 거의 한 90% 다 처리가 됐고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는 것이 한 0.2%고 그리고 기타라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현장 민원입니다. 요거는 3시간 또는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요게 주로 이제 그 불법 주정차 단속, 도로, 뭐 노점상, 소음 등 거 즉시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또 24시간 이내에 처리해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서울시로부터 조금씩 이제 지적 사례가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6만여 건 중에서 조치를 했던 것이 보면은 주의가 11명, 현지 지도라 그래서 57명.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는데 주의라는 것이 뭐 한 요게 한 두세 건이 합쳐져야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 뭐 5일 이상 지연됐거나 아니면은 또 건수가 많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요 현장 현지 지도는 한 건 정도 되면은 현지 지도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수 또는 그 반복 민원에 대해서 86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다수인 민원이 한 30건, 단체가 12건, 반복이 37건, 다발성이 6건 뭐 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86건인데 요거를 전번에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 민원인으로부터 상당히 그 항의를 받고 또 정결 규정을 위반해서 그 한 천여 명의 민원이 연명을 해서 돌았던 내용을 결제 과정에서 그리고 또 접수 과정에서 몰라가지고 항의를 받은 상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담당자가 배부하는 위치에만 있고 팀장이라든지 감독자는 민원이 돌아온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요구를 요번에 해보니까 그거는 뭐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배부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결제 과정에서는 첨부 서류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요번에 결제 과정에서도 조금 미숙해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단순 민원으로 통보되다 보니까 다수인의 한 천여 명의 연명으로 했던 민원이 그렇게 처리되는 것을 보고 구청에 항의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26건 중에서는 뭐 이제 사후에도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첨부 이번에는 이제 담당자가 우리 감사 담당관실의 담당자가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배부하는 역할에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의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소통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점검을 못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팀장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팀장한테 보고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장까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임의 문제가 그래도 그게 확인이 가능한 그 위치에 있어야만이 처리를 잠깐만 예. 의무는 아니지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이제 감사관실에서 배분을 할 때 예. 상기된 내용을 달린 걸
보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의무는 아니지만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단체 민원 같으면은 연락을 해줍니다. 요거는 단체 민원이다라고 연락을 해주는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첨부 파일에다가 다수 민원은 반드시 원본을 첨부해서 민원을 제기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제 타성이 졌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 이거는 단순히 이제 사이버로 돌았기 때문에 단체 민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달랑 넘겨줬는데 뒤에 첨부 파일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감사관실에서부터 좀 빵꾸 나서 다 줄줄이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감사관실은 뭐 엄격히 따지자면은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할 의무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의무는 예. 없다는 거는 예. 원래 감사관실에 거쳐서 배분만 하는 거지 예, 예. 원래 검사 감사관실에서 그걸 따져야 될 그 저기 임무를 쥐어받은 건 아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예 예, 예. 그럼 근데 지금 문제는 근데 감사관실에서 내려갈 때 지금 연명한 파일이 안 따라 내려갔으니까 지금 빵꾸가 파일이 따라 내려갔습니다. 딸려 내려가면 지금 그러니까 1차는 예. 7차는 감사 담당관실에서 통상적으로 못 걸러서 못 따라 내려가줬고 밑에도 지금 그냥 다 해서 빵꾸가 났네 나기는. 에? 이제 그 뭐 조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파일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파일이 첨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이 되는데 파일 첨부 이렇게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파일이 첨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파일이라는 그 란을 눌려봐야 확인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거기에 첨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민원 자체를 그냥 그대로 남겼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파일 그대로. 안에 내용을 확인을 안 하고 붙었는지 예, 예. 안 했는지 안 하고 예. 감사관실은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절차상 의무가 아니라 분배전만 예. 하는 데니까 예, 예. 그냥 남겼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담당 부서에서는 파일을 봤는데 지금 빵꾸가 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 결제를 그래서 올리게 어쨌든 되면. 알겠어 내용은 예. 알겠고 그래서 지금 조치한 게 다 지금 담당 부서 같은 경우는 인사 조치가 됐고 저기도 저기 감사관실은 팀장 이거 구두 경고라도 경고해야겠는데 팀장이? 네 팀장. 그런데 팀장은 민원이 들어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왜 결제 라인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한테만 확인이 되는 그런 민원이 민원 전체가. 그 무슨 얘기지? 민원이 들어오면은 네. 담당 부서는 결제 과정에서 담당자 팀장 과장이 결제를 해야만이 민원인 답변이 나가지만은. 이 민원은 접수될 때는 담당자만 그 파일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아 팀장 위로 보고가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담당자 선에서 예, 담당자 그러니까 담당자 어떻게 담당자 결정 그 뭐 정결이나 이제 담당자가 배분만 하는 수준이 예예 그런 여튼 그런 시스템이 알았는데 요번에 여튼 지금 그 감사관실에서 어쨌든 조사를 요거 시스템 어떻게 좀 그 저걸 해야겠는데. 시스템을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감사관 지금 시스템 하는데 지금 부처가 뭐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협조가 부처에서 부서에서 협조가 어려운 부분은 파일 부분을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픈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팀장이 그 민원을 들어오면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팀장한테는 아예 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팀장이 민원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모른다. 사실조차 확인이 안 되고 담당 실무만 안다는 거 실무만 아니에요? 실무만 알고 있는 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서울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대부분 서울에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그건 알았고 예. 이번에 그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그 뭐 한 아까 지금 보고한 게 그 나름 우려했던 거 내가 우려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우려했던 거보다는 그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 어디 퍼센티지 말씀하셨는데 예예 예. 지금까지는 뭐 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여튼 지금 이거 좀 우리가 좀 그 공직기관 확립 차원에서 이거는 그 점검을 했을 때 상황 상태 그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에 대해서 나름 좀 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여튼 이번 계기에 좀 이게 우리가 그 주민을 대할 때 그러니까 민원 대하는 게 사실은 여기 지금 보고 들어온 거 보니까 그 이제 민원 처리 상위 부서 뭐 10개 봐도 내용도 뭐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 알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악성민영 계속 반복되는 해결이 안 되는 악성민원 들어오는 줄 그럴 사연 그럴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의 입장은 그 이 우리 저기 그 우리가 나를 비롯해서 다 공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주민들을 맞이하는 뭐 이게 민원이 됐던 안 그러면 무슨 다른 일로 주민들을 맞이하는데도 좀 자세를 바로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번에 좀 그 이 경각심을 갖고 자세를 바로잡는 입장에서 조치를 한 거니까 하여튼 이번 계기에 그나마 이제 굉장히 좀 다행스럽고 하여튼 좀 더 좀 그 힘을 내고 한번 좀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정말 주민들이 그 신뢰하고 좀 당신들의 고통을 편안하게 좀 이렇게 의논하면서 그 맡기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조직으로 좀 거듭납시다. 예, 예. 그래요. 예. 예, 막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 담당관실에서도 민원 들어오면은 철저히 확인을 하고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후에 그 86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리고 27건을 선정을 했는데 그것도 처리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개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개선 방안으로 이제 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도 이제 이게 시스템이 이제 점검이 된 시스템이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은 팀장도 확인하고 담당자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더 뭐 이중으로 확인될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우리 또 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봅시다 이거. 예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다수인 민원이나 아니면은 뭐 반복 민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5월 달에도 부구청장님 그 주제로 해서 열리는데 코는 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대상지 발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들이 있을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와 통장, 반장 등 협조하여 산사태 위험 지역이 없는지 찾아보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지는 주택 및 도로 연접한 사면 중에서 낙석 위험이 있는 곳, 산지 등 녹지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대량의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곳 등을 조사하기에 지난 4월 11일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해당 주민센터와 통장, 반장 협조와 사방 전문가를 입회하여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방사업 추진 실적을 보시면은 2013년부터 22년까지 10년간 241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241억 7,500만으로서 국비와 시비를 활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수합된 정비 대상지에 대한 소유 관계 및 토지 현황, 정비 필요성과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반영 및 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동십자가 교통센터와 나일권옥순 청와대 영빈관 앞 경비초소 정비를 위한 기관협조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십자가 교통센터 정비 관련 협의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물 관리기관인 동도경찰서와 유선, 방문협의, 공문요청 등 총 3회에 걸쳐 교통센터 시설물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2023년 상반기 중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시설물을 개선하겠다는 종로경찰서의 회신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와대 영빈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날권 옥순 경비처서 협의 내용입니다. 경비처서에 대한 실얼물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경호처, 제101 경비단 등 세 개 기관과 경비처서 정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경호처와 제101 경비단에 공문으로 실얼물 정비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정비 방안입니다. 도시미관 저해실물이 하루속히 정비되도록 실험물 관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실험물 관리기관의 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정비가 지연될 경우 우리 구가 직접 정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거 1번은 잘 됐고 2번 그 지금 영빈관 초소 정비 여기는 저쪽에서 연락이 안 왔어요? 예, 아직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언제 예. 보낸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전번 주 월요일 날 저기 경호처하고 경비단에 요청을 했고요. 예.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예. 관리 주체를 조금 확인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예. 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계절 시기별 구애받지 않는 시설물 점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개별 법령에 따라서 시설관리 해당 부서에서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각종 공사장 등에 대하여 정기, 수시로하는 상시 안전점검과 또한 해빙기나 우기 대비 시에 행정안전부, 서울시 계획에 따라 시기별로 취약시설에 대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점검 내용은 문화재, 건축물, 도로시설물 및 보도, 공원, 급경사지 등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해 안전상태 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후 후속 조치는 경미한 사항 및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을 발견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분야별 안전점검표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시기에 구애받지 않도록 합동 점검 시 활용하고 안전도시과 시설관리부서 동주민센터와는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시설물을 발견하거나 접수 시에는 신속한 대처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숙과장입니다. 하천 악취저감 미생물 활용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사용 악취저감 사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용한 미생물 활용 사례입니다. 이엠은 효모, 유산균, 광합성 세균 등 다양한 주요균의 활동으로 하천 오염 물질을 분해해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원리입니다. 고양시에서는 하천에 이하맥 배행액을 투입해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으로는 EMX 배양시설 설치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 단점으로는 그 하천 유속이 빠른 곳에서는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두 번째로 끈상 접촉 산화 공법으로 하천 내 미생물 활용 정화 시설 설치입니다. 그 미생물막의 비표 면적을 증대시킨 그 미생물 접촉제를 지하 처리 시설을 통해 오염된 하천수를 유입시켜서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 분해해서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원리입니다. 그 적용된 하천은 그 화성시 남양천, 울산시 여천천, 성남시 탄천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친환경적 생물학적 처리 공법이고 그 단점으로는 그 설치 부지가 따로 필요하고 초기 비용이 높게 들어갑니다. 그 이에 홍제천에 적용 그 결과인데요. EM은 그 별도 시설이 필요 없어서 EM의 구입 후 살포가 가능하고 그 살포 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 검증 후에는 확대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끈상 접촉 산화 공법은 그 홍제천에는 하청폭이 좁아서 설치가 제한되고 설치 단가가 높아서 적용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이에 대한 홍제천 악취저감 추진 계획입니다. 그 정기적으로 하천 준설과 바닥 청소 그리고 방역 소독을 연 4회 실시해서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악취 차단 가림막을 토구 47개소에 설치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 악취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연 290톤의 그 이해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행정과의 이해맥을 지원 협조 받아서 직접 그 살포한 후에 모니터링 후 정기적 살포 또는 EM 탱크를 설치해서 그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EM 발효센터 창신동 기반 창신동 기동반 2호 발효센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활성학 배양기 뭘 어떻게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소행정과에 지금 알아봤는데요.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그 배양기를 설치해서 네. 생산해도 주민들한테 놀아주는 걸 저기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계시잖나? 예, 나와 있습니다. 요거 말씀 좀 잠깐 좀 해보시죠. EM 우리 활성화 배양기 지금 공급기는 19대 운영되고 있고 배양기는 3대. 공급기랑 배양하는 거랑 공급하는 거랑 또 달라요. 이게 예. 미생물 종류를 일주일 동안 배양해가지고 예예예 예. 예, 예. 예. 뭐를 그러면 원료로 해서 미생물을 배양시켜내는 거예요? 미생물 배양할 때 그 균을 우리가 배양시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배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배양기가 지금 그 환경 조성에서 그 배양을 균을 배양을 시키겠다는 시키는 기계 아니에요. 예, 배양기가 한 기가 일주일에 2톤씩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양기에 들어가는 그 이 지금 그 미생물은 어디서부터 뭐가 들어가고 얘들이 먹을 게 또 뭐가 있어야 기계에서 뭐 어떻게 돌려도 배양되는 게 아닌가? 아, EM에는 식물성 효모, 유산균, 누룩균, 강압성 세균, 반성균 인간한테 이로운 균을 물하고 섞어 가지고 배양하고 있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볼게요. 예. 예.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저기 치수과장님 여기에 EM 흑공이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조금 며칠 갈 것 같은데 효과가 흑공. 지금 저희들이 저기 종로구에서도 이제 여러 자치구에서 EM 흑공 투입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흑공에다가 EM 배양액을 이제 섞어서 투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2016년까지는 뭐 환경이랄 행사 이렇게 해서 그 흑공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흑공 던지는 건 좋은데 이제 흑공을 던지면 이제 황토 흙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뒤처리나 이게 그게 더 문제가 돼서 지금 중단했습니다. 저희들이 물 유량도 적어서. 청운 효자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사업, 안전을 넘어 안심을 주는 복지 파수꾼 마을 지킴이 사업입니다. 지역의 파수꾼으로 든든한 역할을 해주는 자율방범대 및 파출소와 함께 고독사 이염 가구 안보 확인과 취약 지역 순찰을 실시하여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고 파출소 통폐합 후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자율방문대 대원과 파출소 직원이 우유가 배달되고 있는 고독사 이염가구 14가구 안보 확인과 빈집 4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방범활동을 실시합니다. 지난 4월 18일 동장실에서 효자 자율방범대장 사직 옥인 파출소장 동장이 공동협력 선언과 업무 협약서를 체결 교환하였고 20일에는 자율방범대원 경찰 동 직원 15명이 합동 순찰을 실시하여 순찰 동선을 확인하고 빈집 점검 및 고독사 이염 가구 안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고독사 예방과 빈집으로 인한 범죄 우범안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직동장입니다. 다시 찾아온 보험 아름다운 동행 맞춤형 나들이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체적 제약, 경제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저소득 홀몸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각각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봄봄입니다. 지난 14일 제43회 장애인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자 준비한 이날 나들이는 관내 복지시설인 나파엘의 집 장애아동 등 중증장애인 10명과 자원봉사자 14명이 함께하여 강화도 해안도로 드라이브, 평화전망대, 고인돌 유적지 등 강화도 명소를 방문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택시 8대를 대절하여 자원봉사자와 함께 택시에 동승하여 이분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를 도왔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봄을 찾으러 가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 주 금요일 그동안 코로나19로 외부 활동 기회가 적었던 저소득 홀몸 어르신 27분을 모시고 봄 나들이 행사를 한국 빈속촌에서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는 사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주민 17명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 어르신별로 동행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민속촌 시설과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으로 어르신들께서 일상생활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VR로 떠나는 아름다운 동행 랜선 나들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의 가구를 복지 플래너가 직접 방문해 VR 기기를 활용, 가상 공간에서 국내외 명소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나들이 사업으로 바깥 나들이가 힘드신 어르신들께서 간접 나들이 체험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우울감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5월부터 6월까지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나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향후 나들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운동 프로그램 등 VR 기계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직동에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발굴 시행하여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청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후원 모임 삼청동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청동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후원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후원회를 1995년부터 현재까지 결성해서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40여 명이 지정 후원 계좌로 정기 모금을 하고 20가구 내외의 삼청동 내 저소득 및 사각지대 가정에 대해 매월 5만 원씩을 서울시 공동 모금회를 거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만 226가구에 대해 4억 7,889만 천 원을 후원하여 주민들 스스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민 후원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삼청동 생활보호대상자 후원회와 협력하여서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암동장입니다. 효자 가위선 찾아가는 부암동 이발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에 찾아가는 이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간호사가 혈당, 혈압 등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여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지난달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가 대상인데요. 이분은 30년 넘게 부암동에서 이발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가 동행 방문하여 건강도 체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자는 상명대 입구 오복 이용원 74세 원장님이십니다.
지난 3월 한 가구를 시작으로 내일 세 가구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 가족을 위하듯 주변의 어려운 주민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희망 가득 찬 우리 동네에 대해서 평창 동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밑반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영양관리 및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다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홀몸어르신 및 장애인 총 20가구에 대해서 밑반찬 교환권을 제공하여 거동 불편자 대상으로는 가구 방문 전달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정 기탁금을 사용하며 소요 예산은 약 64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일정은 3월 중으로 수요조사 및 대상자 확정과 계획수리 업체 선정을 하였고요. 매월 초 교환권을 배부하고 매월 말 연말까지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하여 모니터링하여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진 실적은 10가구에 대해서 약 4개월간 지원을 하였는데요. 상당히 그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작년 대비 한 480만 원 정도 예산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무학동장이 산뜻한 봄맞이 빨래방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겨울용 이불 수거 및 세탁을 통해 어르신들의 가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복지플래너가 이불 세탁에 어려운 독거 및 건강 취약 어르신 8가구를 방문 겨울 이불 16채를 수거하여 세탁 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로 연동복지재단 충신다품에서 후원하여 비예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봄맞이 빨래방은 지난 2021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왔던 사업으로 독거어르신 위생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가사 부담 경감 등 함께하는 지역사회 보살핌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남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동행을 위해 똑똑똑 함께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로 복지급여 대상자가 되신 분과 복지급여 전입자를 대상으로 복지플래너와 방문반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보다 상세한 생활환경과 거주 실태를 파악하고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여 고독사 예방 등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 계속하여 추진하고 대상자는 60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정 기탁금을 활용하여 연 26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신규 책정자 등 대상자가 발생하면 4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가지고 복지플래너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거주하는 집에서 편안하게 면담하여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일상의 어려운 점과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를 통하여 대상자에 맞는 복지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입 3가구, 신규 책정자 4가구를 방문 상담하였습니다. 신규 책정자의 경우에는 집수리 등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고 전입자의 경우에는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적응이 필요할 때 빠른 상담을 통하여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 결과 대상자분들께서는 큰 만족감을 보이셨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른 방문과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온정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해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해동 주민대상 특별한 서비스는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동 마을사업위원회가 뜻을 모아 마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업입니다. 작지만 지역사회 연대감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로 1, 2, 3, 4가동의 특별한 서비스는 주거비 지원 QR코드 상담 사업입니다. 2022년 4월부터 고시원과 쪽방 등 주거취약 지역의 거주자를 중심으로 QR코드를 활용해 비대면 가능한 원스톱 주거복지 상담을 추진해 위기 상황에 처하기 쉬운 주거취약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종로 1, 2, 3, 4가동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약 900가구로 우리고 법정 취약계층의 20% 육박하고 이 중 1인 가구 비율은 96%가 넘습니다. 고시원과 쪽방 거주자는 이 취약계층의 70% 정도가 되며 특히 고시원 거주하는 신규 수급자 수는 최근 3년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공급되는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수요자인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실정에 착안하여 복지팀 직원들이 직접 QR코드를 제작해 홍보물을 만들고 쪽방과 고시원을 찾아가 사업을 소개하며 어려운 주민에게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통장님들은 고시원 전수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홍보처 발굴에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사업이 추진된 지난 1년간 QR코드를 통해 의뢰된 총 37건의 상담은 긴급주거비, 주거급여 등 공적지원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으로 연계되었으며 지난해 우리구 직원들이 뽑아주신 적극행정 우수 사례와 우리 동네 최우수 특화 사업으로 선정도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보완점을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주거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만들었어요? QR코드를? 네. 예? 네. 그래서 요 지금 안에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네요. 그러면 원스톱으로 뭐 주거복지 담당하고 이 안에서 뭐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그거 다 지금 그 콘텐츠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QR코드 찍고 들어오면 연결이 돼서. 네네. 주거 상담을 오셨어도 다른 복지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독거 아재들의 혼밥 탈출기에 대하여 오륙가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종로 오륙가동은 고시원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중장년층의 남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중년 남성들의 공동 요리와 식사, 문화 탐방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23년 4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상하반기 각 5회씩 2차례이며 참여 대상은 1인 가구 20명으로 오륙가동 자원봉사 캠프 조리실 및 종로구에 산재한 문화시설 등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요리 실습과 실습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공동식사, 고궁, 박물관 탐방 등 문화체험 등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주 모임 결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하여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670만 원은 이웃 덕기 성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친친맺기 프로젝트에 관하여 이화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주민이 고독사 위험 대상 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기간은 연중 실시하게 되며 고독사 위험 가구를 선정하여 협의체 위원과 1대1 연계하고 사업 참여를 통한 외부 활동을 유도하여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친친맺기 프로젝트는 먼저 시작하기, 알아가기, 친해지기, 신뢰하기를 테마로 정하여 시행하며 지난 3월 7일에는 겨울철 묵은 빨래를 연동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당일에 수거하여 세탁 후 건조해서 10가구에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6월 8일에는 마음을 가꾸는 원예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월 11월에는 행복한 통행, 신나는 나들이와 행복충전 온기나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행복충전 온기나눔 사업은 홀몸 어르신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월동 준비로 가정 방문하여 한파 대비, 문풍지, 단열 에어캡 등 간단한 설치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겨울 이불, 전기 장판 등을 지원하여 따뜻한 온기 나눔으로 실리를 쌓는 데 적극 공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친친맺기 사업으로 고독사 유염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꾸준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플러스 해서 살피는 해와 청년 쿠폰 나눔 사업에 대해 해화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하여 청년 월세 대상자에게 관내에서 활용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여 타지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청년 월세 대상자들을 한 번 더 두텁게 살피고 격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4개월이며 대상은 23년 2월 기준 종로구 청년 월세 대상 129명 중 해화동 거주자 73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베이커리, 도서, 밀키트 등 청년 선호 물품 관내 업체를 선정하고 청년 욕구를 조사한 후 1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상품권을 지급하고 3개월 이내에 쿠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따뜻한 겨울나기 지정 기탁금 730만 원을 활용하고 그 사용 결과를 7월 중 사회복지협의회 정산 결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73명 중 베이커리 34명, 밀키트 22명, 도서 쿠폰 14명, 총 70명에게 쿠폰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 종료 후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차 사업 여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청년 월세는 무슨 기준으로 지금 123명 중에 뭐 120몇 명 중에 73명 선정했다 그랬잖아요. 청년 월세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그 네.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 저희 종로구에 지원 신청한 사람들을 그 복지정책과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 결정을 해가지고 종로구 대상자가 129명인데 그 중에 해화동이 73명이 저 다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저기 물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청년 월세라는 게 지금 국토부 무슨 상위법이나 뭐에 이제 내려와 갖고 청년 월세가 어떤 조건을 갖춘 예. 그 청년들에 한해서 예예. 청년 월세 대상자로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청년 월세 대상자들을 우리가 뽑는 기준은 뭐 국토부 정보로 돼 있는데 예. 그거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거기 걸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구청으로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다른 얘기는 청년이 신청을 안 하면 이 지금 안전망에 걸려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국리를 해봐야겠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뭐 홍보를 각 동별로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뭐 해서 그 좀 어려운 청년들이 일단 좀 뭐 자기들이 이제 다시 좀 그 뭐 이렇게 재정비해서 나가기 전까지 좀 지원을 해주는 거 좋은데 이게 그냥 모르고 모를 수 있는 청년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 얘기 나온 김에 각 동별로도 뭐 조금 이따 정리하면서 다시 좀 얘기하죠. 뭐 요거는 각 동별로도 다 관심 갖고 구청에서도 관심 갖고 어떻게 알리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접근을 시키도록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창진일동장 지금 향후 계획은 2차 사업 추진하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거기서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2차도 뭐 마찬가지겠죠. 뭐 당연히 예. 예. 창진일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채우는 든든한 한 끼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동은 쪽방, 고시원, 어르신, 장애인 등 그 치사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아 식사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협력하여
도시락, 식권 등 그 영양가 높은 맞춤형 식사 지원으로 건강관리와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마음참 플러스는 김현장 법률사무소 후원으로 질병이 있거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에 주 1회 2만 원 상당의 그 반찬 교환권을 지급하여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소담 도시락도 연동복지재단에서 주 1회 2만 원 상당의 도시락을 후원하여 거동 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 그 25가구에 위기가구 돌봄단을 통해서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으며 중식권도 그 틈새 복지사각지대에 그 결식 우려가 있는 60가구에 SW 컨벤션 센터에서 그 연 200매의 부패 식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쪽방은 식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아주 높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쪽방 거주자 그 180명에게 1일 1매씩 식권을 지급하여 인근 동행식당 그 8개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 음식을 포장하고 또 배달 등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쪽방은 그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포장 음식을 데우는데 그 치사를 할 경우에 방 안에서 그 화재 위험성이 높은 부탄 가스 버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SW 컨벤션 센터와 동신교회의 그 후원을 받아서 화재에 취약한 그 어르신 등 그 40가구에 우선해서 인덕션과 그 전용 냄비 세트를 그 5월 중에 이렇게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주 지역과 그 거동 가능 여부 등 그 대상자별로 그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 지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 환경에 적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23년 창의 친한 이웃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장신 이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한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고립감을 안화하고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복지 대상자 총 561가구 중 1인 가구 452가구를 대상으로 자조 모임 활성화를 지원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자 전문 강사 및 복지 공동체 참여를 통한 민간이 통합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창의 히든싱어와 종로에서 놀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하여 노래 교실 및 야외 활동 프로그램으로 9월까지 진행하고 반찬 온정대는 복지 공동체 전담 사업이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12월에는 사업의 성과 공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542만 원이며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2024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신 함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인식의 전환, 종로모던 실현을 위한 꿈나무 장난감 나눔터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저출산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저조한 장난감 나눔 사업을 활성화해서 저소득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은 기부 교환을 통해 나눔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7세 이하 자녀를 둔 주민 및 관내 그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전동 자동차, 범퍼카, 자전거 등 장난감 42종을 운영 그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연회비 2만 원을 내면 연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1회에 3점, 기간은 10일까지, 연장 7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 실적은 총 86가구에 680여 회 대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동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출생 신고 전입 신고 시에 안내문을 배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독기를 배치해서 소독 후에 본인 스스로 소독 후에 대여함으로써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고 신규 장난감 구비를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도 연계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 필요하지 않은 장난감은 기부받고 교환을 통해서 나눔을 나누는 그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거 근데 그 총 86가구 참여했다가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근데 우리가 대충 그 어린이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난감 빌릴 그 영유아들 있는 가구가 그 어느 정도 있다고 뭐 아이들이 우리 얼마 없으니까. 예. 저희 동은 올해 그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200여 가구는 되더라고요. 200여 가구 예. 많이 참여하시는 거네. 86 가구 참여하시면 예. 200여 가구 중에 인근 동까지 좀 확대를 해보려고. 예. 예. 가구 수가 적어서 확대.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지금 200여 가구 뭐 좀 정확하지 않지만 뭐 만약에 대충 그게 맞다 그 숫자가 맞다고 보면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이제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옆동까지 확대하면 좀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고 여기 저번에 한번 가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던데 장난감 교체는 언제 그러니까 봐서 눈에 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면 교체를 해요 어떻게? 네, 좀 지저분해지든가 이제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뭐 이게 돈이 얼마 안 들어서 그렇지만 그냥 일단은 그 거기 장난감 나눔터 삼동에서 알아서 동 갖고 있는 거에서 지출해서 바꿔주셔. 지금 최초에는 저희 자체가 적립금을 사용했었고요. 예, 예. 앞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바꿔주는 예. 거를요, 숫자 좀 늘리고 이러는 거를요.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송일 동장이 저소득 취약계층 문화 활동을 지원을 위한 문화나무 초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6세 이상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문화누리 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나 사용 방법과 사용처를 몰라서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문화누리 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우리 동에서는 전년도 카드 발급자 253명 중 지원금 잔액이 50% 이상인 33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욕구 조사와 상담을 통해 문화 욕구를 파악한 후 우리 동 직원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와 함께 동행하여 사진관에서 영정사진이나 또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영화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대상자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승인 이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내용은 홀몸 어르신 우울감 해소를 위한 반려식물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반려식물을 지원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9월 19일에 22가구 홀몸 어르신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4월 11일에 숭인이동주민센터 옥상 정원에서 봄꽃으로 식재한 반려식물 화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우리 동네 돌봄단 주민들이 직접 화분에 식재하여 홀몸 어르신 30가구에게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과 함께하는 야간 순찰 실시 내용입니다. 숭인 이동 16개통 중 8개통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3일에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제단과 직원이 함께 취약지역 야간 순찰을 실시하여 어두운 골목길, 노상방뇨 장소나 보안 등 부전 등과 골목길 조도 밝기를 점검하였으며 순찰 중 주택 외벽 대리석이 파손되어 위험하게 매달려 있어서 119에 신고 즉
신고하고 해당 통장님은 현장에 남아서 조치 완료 시까지 안전관리하였습니다. 순찰하지 않은 나머지 8개 통도 5월 달에 야간 순찰을 실시하여 지역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동별로 지정 주제에 비슷한 게 하나씩 내놓고 말씀하신 게 이제 봄철 되니까 조금 환경 미화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뭐 그 어디 보니까 환경 미화하신 부분이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이제 좀 그 좀 이렇게 그 어르신들 복지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복지 골고루 좀 이제 뭐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해내는 거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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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별 특성대로 또 그 동 자체대로 이제 후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고 이제 후원사들도 조금 다르시고 여건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이 고 하여튼 지금 동별로 하시는 사업을 좀 이런 거 하겠다는 것부터 지금 추진하고 뭐 뒤에 피드백 어디 누구죠 피드백 받아보고 내년에 장신 이동은 만족도 조사 해보고 지동 여부 결정한다고 그러고 그러셨는데 고 그 조금씩 다른 듯해도 이제 맥이 같은 얘기들이니까 오늘 같이 발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내가 따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뭐 우리 회의하면서 각 동장들께서 같이 다른 동에서 뭐 한다는 거 들으셨으니까 이 QR 코드 같은 거는 그 동장이 직원들 좀 가셔서 칭찬해줘요 여기 일리다가도. 예? 그래서 그 어떤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칭찬해 주란다고 각 동별로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에? 이거 보고하셔 그 상황 다르고 하니까 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칭찬해 주고 뭐 장난감도 그렇고 그 이제 뭐 이발하는 저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이렇게 이야기들 나누시면서 서로 좀 그 그 큰 맥락 다 같이 가더라도 조금씩 그 좀 세부적인 점에서 그 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후원 기타 등등 환경이 달라서 뭐 비슷하지만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 이런 거는 아이디어 참 참신하다 그럴 수도 있고 보면은 지금 뭐 발표한 우리 지금 그 동장들 고 보고하신 내용에 사실 뭐 보면은 그 통상적인 게 또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 뺄 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오늘 의견을 들으면서 그 조금 우리 동네도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를 좀 아이디어를 얻고 그 동장들끼리도 이렇게 동장끼리 따로 모여서 그럴 시간도 없지 사실 뭐 그럴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그런데 한번 좀 그 회의체를 우리 간부회의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나랑 동장들이랑 그렇게 좀 그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금 그 현장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거 점검도 할 겸 모두 할 겸 그 좀 얘기도 그 분위기도 이야기 들을 겸 서로 의사도 소통할 겸 그거 하나 회의를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장이랑 구청장이랑 하는 회의를 그걸 상설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그래서 하여튼 조금 뭐 그 이제 날씨가 아까 뭐 우리 저 보고할 때 이제 뭐 우기 이제 들어와 갖고 뭐 축제 문제 되는 거 다 대비했다 그러지만 뭐 고물이 어쩌겠어요. 우리가 긴장된 늦추면은 조금 그 뭐 주민들한테 이 피해가 가든지 아니면 주변분들한테 위험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좀 늘 좀 뭐 사람이 일상 속에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 일상 속에서 사실 쉬어야 휴가가 더 쉬어. 예? 그게 일상에서 못 사는 사람은 휴가가 더 못 쉬는데 하여튼 일상 속에서 그 쉬는 그 기술을 나름 개발을 하고 갈고 닦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주어진 임무가 그 어떤 공복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스스로가 늘 긴장하고 좀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세들이 좀 직원들까지 그렇다고 이게 너무 긴장하고
경각시까지면 일 못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규율이 서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좀 유연성이 보장되고 그 자유로운 그 표현이나 그 의사가 보장이 돼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 간부들이 그 젊은 직원들 좀 다 좀 이렇게 격려하고 도닥거리고 해서 조금 이렇게 그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자세를 바로 하면서 그러면서 좀 그 뭐라 그래 잘 실현하면서도 이 주민한테 그 이 그 뭐라 그래 주민들한테 그 편익의 편익이 되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그 직원들 좀 잘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4월 넷째 주 정례 간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